어? 이게 뭐지? 설마 양수가 터진 건가? 큰일 났네. 켄! 켄! 저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켄! 아빠 이거 너무 재밌어요. 켈리가 좋아하니까 아빠도 기분 좋은데? 켄! 켄! 나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죠? 아니 뭐라고? 양수가 터졌다고? 전화기가 어딨지? 병원에 빨리 전화할게. 여보세요? 병원이죠? 저희 아내가 양수가 터졌어요. 빨리 응급차 좀 보내주세요, 선생님. 네? 양수가 터졌다고요? 바로 응급차량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배야. 켄, 저 진통 시작됐나 봐요. 배 아파. 엄마, 우는 거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엄마, 왜 그래? 켈리, 엄마 괜찮아. 이제 켈리 동생들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 괜찮으니까 울지 말고. 동생들 미워요. 엄마 아프게 하고. 바비, 응급차가 왔나 봐. 우리 얼른 나가자. 선생님, 응급환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밖으로 좀 나와보세요. 배 아파. 선생님, 저 좀 빨리 봐주세요. 네, 환자분,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시고요. 김 간호사, 수술 준비하고. 네, 알겠습니다. 최 간호사는 아버님께 가서 수술 동의서 받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뱃속에 아기 상태 한번 확인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초음파 크림 먼저 바를게요. 조금 차가우실 거예요. 자, 아기가 어디에 있지? 여기 화면 한번 보시고요. 아니, 양수 양이 너무 부족하잖아. 김 간호사, 수술 준비 다 됐나요? 네, 선생님. 준비 다 됐습니다. 우리 바비, 잘할 수 있지? 네. 너무 걱정하지 마. 켄, 저 없는 동안 우리 켈리 부탁할게요. 걱정 마, 바비. 켈리는 내가 잘 돌보고 있을게. 사랑해, 바비. 엄마, 엄마, 아프지 마요. 내가 엄마 옆에 있을게. 자, 사모님은 수술실로 이동할게요. 엄마 가지마. 싫어. 나 엄마 따라갈 거야. 켈리, 엄마 금방 나올 거야. 싫어. 싫어. 아빠 싫어. 엄마한테 갈 거야. 사모님, 링거 먼저 맞을게요. 수액 잘 들어가고 있고요. 마취는 허리 척추에 맞는 거 알고 계시죠? 마취약 들어갈 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주사 놓을게요. 선생님 아파요. 자, 산소 마스크도 착용하시고요. 선생님, 산소 마스크 때문에 숨쉬기가 힘든데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사모님, 산소 호흡기는
뱃속의 아기한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거니까 아기를 생각해서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도 둘째 아기니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가주세요. 간호사, 수술용 메스. 네, 여기 있습니다. 수술 시작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쌍둥이네요. 사모님 고생하셨어요. 네, 우리 아가들. 아기 태는 뭐예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혜님아, 다인아, 내가 엄마예요. 어머,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울음을 뚝 그쳤네. 신생아실로 옮기도록 할게요. 환자분, 이제 수면 마취 들어갈게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나시면 수술 다 끝났을 거예요. 팔 좀 펴보실래요? 조금 따끔합니다. 아, 눈이 감기는 것 같아. 바비, 일어났어? 엄마, 엄마 괜찮아? 아, 수술 다 끝났나 보네요. 엄마, 엄마 못 일어날까봐 걱정했어요. 켈리, 엄마 이제 괜찮아. 켈리, 동생들 한번 볼까? 켄, 우리 아기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우와, 엄마, 내 동생들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어, 나랑 닮은 것 같아요. 우와, 앞으로 누나랑 재밌게 놀자. 켄, 우리 아기들 너무 예쁘다, 그쵸? 바비, 고생했어. 사랑해. 엄마, 저기요!